안녕하세요. 윤정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포토샵의 펜 도구, 그리고 레이어, 패스,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보는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게 원본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컬러링을 한 작업 파일입니다. 저희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로 바꿀 예정이고요. 사용하게 될그 도구는 펜 도구. 펜 도구. 그리고, 예,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열어놨는데, 예, 패스 패널과 레이어 패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들어간 효과는 조정에 있는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링을 해 보겠습니다. 사용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괜찮아요. 저는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연습하기 위해서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있는 흑백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검색하셔서 좀 쉬워 보이는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색깔이 검게, 여기도 보신 검은 부분은 색 칼라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검은색보다는 조금 더 이것보다는 색깔이 옅은 색깔을 하시는 것이 효과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창의 정돈에서 예, 모두 탭의 통합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흑백만 꺼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선택을 할 건데요. 한꺼번에 색깔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 눈동자, 얼굴, 입술, 뭐, 옷,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선택 도구 중에서 어떤 도구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은 펜 도구를 가지고 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펜 도구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펜 도구 아니어도 나는 뭐 빠른 선택 도구나, 예, 뭐 자동 선택 도구나,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아요. 저희는 펜 도구, 레이어, 패스, 요거 세 개의 관계를 계속 알아보면서 예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헤어를 먼저 해볼까요? 헤어를 먼저 해볼게요. 뭐 편의상 이렇게. 헤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완벽하게 선택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장 유사하게. 그리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예, 이미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별다른 걸할 필요는 없긴 해요. 예, 첫 점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예, 마우스를 눌러만 놓고 클릭, 드래그를 쭉 하면 아직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우스를 이렇게 늘리면 얘가 이렇게 라인이 생기죠. 저는 지금 CC 2019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 라인이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보다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아마 CS6까지는 아마 그렇게 되겠죠. 회색의 라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바깥까지 선택했는데요. 바깥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이미지는 여기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게 섬세하지 않게 따도 어차피 여기 안에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은 굳이 너무 열심히 따지 마시고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정하셔야 돼요. 머리를 내가 맨 위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 얼굴을 더그 위에 올릴 것인지. 가장 위에 올라가는 애는 굉장히 섬세하게 잘 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 컨트롤 더하기 버튼으로 이렇게 확대해 놓고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헤어만 선택을 했어요. 그럼 패스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작업 패스가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작업 패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뭐 얼굴을 선택해 볼까 했나 그러면 이 작업 패스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한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패스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패스 밑에 있는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선택하겠습니다. 옛날 종이 인형 생각을 해보시면 종이 인형 위에 모자를 씌우듯이 저는 이 얼굴 위에 헤어를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겹쳐있는 헤어랑 겹쳐있는 이 얼굴 부분은 넉넉하게 선택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헤어 부분을 좀 정성스럽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선택해도 되고요. 그 대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그냥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정성스럽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lt 클릭으로 꼭이 핸들 부분을 자르시고요. 여기도 몸 위에다가 제가 이 옷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몸도 넉넉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클릭, 드래그, 알트 클릭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은 섬세하게 얼굴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점과 끝점이 만나면 펜 도구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때 클릭을 하시거나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얼굴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또빈 공간 한번 클릭하고 이번엔 옷을 선택할게요. 옷도 몸 위에 올라가는 거라서 맨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옷도 정성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첫 점은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점부터는 클릭 드래그를 바로 이어서 하시면서 이 곡선을 만드시는데요. 잘못해서 클릭 했다가 그러니까 마우스를 뗐다가 다시 클릭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점을 찍고 나서 실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점과 끝점이 만나면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옷 이번엔 눈동자랑 눈도 좀 해봐야겠네요. 눈도 깨끗하니까. 눈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클릭, 클릭 드래그, 알트 클릭. 반복이에요. 근데 눈이 양쪽이 같이 색깔이 변해야 돼요. 만약에 변하게 되더라도. 그럴 때는 따로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업 패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이쪽을 클릭을 해주면 이 안에 같이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공간을 같은 이미지에서 여러 공간에 패스를 만들고자 하실 때는 같은 패스 선상에서 완성을 하고 그 다음 점으로 바로 이어주시면 여기 안에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눈동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죠? 클릭, 클릭 드래그, 알트 클릭, 클릭 드래그, 알트 클릭, 클릭 드래그, 알트 클릭, 클릭 드래그, 알트 클릭. 맨 마지막 알트 클릭 할 필요 없죠? 다시 바로 이어서 클릭, 클릭 드래그, 알트 클릭.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하실 때는 지금처럼 같은 패스 선상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에 헤어에다가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헤어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쭉 이어서 하시면 다른 부분도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눈동자라고 입력을 하고요. 다시 이번엔 입술을 하겠습니다. 다시 클릭, 클릭 드래그, 알트 클릭. 치아까지 하고 나면 배경은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 헤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얼굴, 옷, 눈, 눈동자, 입술, 치아. 이렇게 일단 패스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를 컬러링 해볼게요.